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더 어찌하는 오자입니다. 봄하면 원피스, 원피스하면 또 봄이죠. 봄에 원피스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원피스 아울 가봅시다. 먼저 첫 번째 원피스부터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다이트에서 기본 블랙 원피스를 장만해봤습니다. 이게 은근히 별것 없는 기본한 드레스인 것 같아도 활용도가 꽤 괜찮더라고요. 무릎 살짝 위까지 오는 기장감에 허리 밑으로 플리츠 디자인이 들어가서 허리 라인도 날씬해 보이고 체형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아요. 이 실루엣 자체가 벌써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내가 코디하기 나름인 원피스인 것 같아요. 제 키에는 숏 기장감도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았는데 롱 옵션도 있기 때문에 취향대로 입맛대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다가 양말과 로퍼를 같이 매치해서 편안하면서도 캐주얼하게 원피스가 가진 귀여운 매력을 조금 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 코디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파운드 케이크 원피스인데요. 저는 이 제품이 거의 출시되자마자 바로 구매했던 것 같아요. 보자마자 예뻐서 안 살 수가 없었는데 이건 기장감이 딱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기장감에 안감도 길게 내려와서 더 좋았고요. 넥라인이 스퀘어 라인이라 넥라인부터 쇄골 라인까지 여리여리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이 원피스의 포인트는 소매죠. 이런 디자인이 또 과해지기가 쉬운데 데일리하게 디자인된 것 같아서 일상생활에도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직 쌀쌀하니까 이 위에 자켓 하나만 걸치면 바로 출근룩, 학교, 데이트 전부 가능해요. 무튼 이 원피스도 코디하기 나름이라서 입맛대로 아이템 매치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요즘 이렇게 컬러가 크게 디자인된 이런 원피스가 요즘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끝없는 서치 끝에 이 제품 찾아냈습니다. 라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컬러 디자인이며 허리 라인 들어간 거며 밑에 플레어하게 차례로 떨어지는 이 라인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아쉬운 점은 옷이 조금 무겁게 느껴져요. 컬러 부분도 조금 더 샥샥 이런 원단으로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살짝 도톰하다는 거? 전 오늘은 가장 클래식하게 이 원피스 코디해봤는데요. 운동화를 매치하셔도 예쁠 것 같고 힐을 매치하셔도 예쁠 것 같은 갖고 계신 아이템 활용하셔서 다양하게 코디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거의 오늘 나오는 제품 중에 손에 꼽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일단 기장감이 길게 떨어져서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 스판이 함유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입기도 좋은 원피스예요. 몸을 꽉 잡아주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몸매로 보정해주는 효과가 있는 조금 빳빳한 스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숄더로도 입을 수 있고 그냥 입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냥 일반 라인으로 입었을 때 좀 이상해지는 디자인이 많아요. 뭔지 아시죠? 좀 약간 어정쩡해지는 느낌? 이 원피스는 어떻게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그 점이 일단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만 입어도 예뻤는데 혹시나 벨트를 한번 착용해봤더니 와 벨트 착용하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아 가격 대비 너무 만족스러워요. 고드레 신어도 예쁘고 플랫에 신어도 예쁘고 하객룩, 출근룩, 데일리룩, 데이트룩 다 괜찮을 것 같죠? 추천드립니다. 한 끗 차이로 산티나고 한 끗 차이로 너무 요정요정해지는 은근 흔한 것 같으면서도 제일 고르기 어려웠던 꽃무늬 원피스예요. 바스트 라인, 허리 라인, 머메이드 라인이 바디 라인을 딱딱딱 잡아주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흐르는 듯한 디자인이고요. 허리 뒤에 끈이 있는데 이걸로 허리 라인을 조절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톤 다운된 컬러감이라서 너무 막 샤방샤방한 느낌도 없고 차만 느낌 있잖아요. 여기저기 입기 좋게 디자인 되었어요. 하객룩으로도 입기 좋을 것 같고 출근룩 가능하고 학교 갈 때, 데일리하게 데이트할 때 어른들 만남 뵙는 자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피스가 쑥 입어버리면 그날 코디 끝!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죠. 가격대도 괜찮고 여기저기 입기도 좋고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코디하기 나름인 그런 원피스를 다섯 가지 보셨는데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띵급 빔 안녕!